푸티푸들 안녕하세요. 푸티푸입니다. 푸티푸에서는 마법 같은 그림으로 유명한 르네 마그리트를 소개합니다. 초현실주의, 그림 그리는 철학자, 바로 르네 마그리트인데요. 그의 환상적인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초현실주의와 대페이지망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초현실주의는 기성의 미학이나 상식과 관계없이 비합리적이나 비현실 세계를 즐겨 표현하는 회화 형식이에요. 대페이지망은 초현실주의에 따라 생겨난 기법입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있어서는 안될 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초현실주의, 대페이지망은 르네 마그리트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1898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르네 마그리트는 1916년 미술 아카데미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금방 흥미를 잃었고 이후 디자이너로 잡지사와 오토쿠티르 패션 회사와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마그리트는 조르조 데 키르코의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에 큰 감명을 받고 초현실주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이후 르네 마그리트만의 개성이 담긴 초현실주의 작품을 창조해 나가는데요. 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작품 안에 배치하는 대페이지망 기법을 사용합니다. 상상 너머의 이미지를 지닌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팝아트와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마그리트의 명성은 생전뿐 아니라 생후에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대중문화에도 응용되며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앨범 커버를 비롯해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작품 피레네의 성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영화 매트릭스에서 스미스 요원이 복제되는 장면은 겨울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주로 신비한 분위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소재와 구조, 발상의 전환이 특징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작가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 르네 마그리트 뮤지엄이 있다고 합니다. 뿌티뿌와 함께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뿌티들도 르네 마그리트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상상력을 가져보길 바랍니다.